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0번째 주 4일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양정의 라일리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이번 시간에 나오는 문법 내용 먼저 보고 가도록 하죠. 첫 번째 내용 보시면 전치사 관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관유는요, 어떠한 사건, 화제거리를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역할을 하는데요. 무엇무엇에 대하여, 무엇무엇에 관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문 보시면 관于这个地方 传下来的故事很多 라고 되어 있어요. 이곳에 관해서는, 이곳에 대하여는 传下来 하면 전해 내려오는 거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매우 많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这个地方이 반드시 앞으로 나와야 되는 문장은 아닌데요. 강조해주기 위해서 관유 전치사를 써서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关于就业问题,我们再讨论一下吧. 되어 있는데요. 취업 문제에 관해서 우리 다시 토론을 해봅시다. 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就业问题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关于로 이것을 끌고 앞으로 나온 것이죠. 네, 关于라는 전치사는 많이 쓰이게 될 거니까요. 주의 깊게 봐두도록 하시고요. 필수 어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부터 양 하면 양로 할 때 그 양이죠. 그 다음 라일리 하면 유래입니다. 그 다음 왜什么 하면 의문사 중에 하나로 왜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관유 문법 내용에서 살펴봤었죠? 무엇무엇에 관하여. 그 다음 동人 하면 감동적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황량 하면 황량하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 后来 하면 그 후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 咸 하면 입안에 물고 있다, 입안에 머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 骨碎 하면 벼 이삭이란 뜻이죠. 그 다음 种子 하면 씨앗이란 뜻이 있습니다. 네, 본문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广州的风景很迷人，可是广州为什么又叫羊城呢？ 关于这个名字的来历，有一个动人的故事。很久以前，这里是个荒凉的地方。后来，有五只羊衔着谷穗来到这里，给人们送来了种子。阿姨，这些羊现在在哪里？ 越秀公园有一座五羊山，山上有五只羊的雕像。 본문 내용 같이 보도록 할게요. 广州的风景很迷人。广州의 풍경이 아주 사람을 매료시키는데요. 可是广州为什么又叫羊城呢? 하지만 광저우를 왜 또 양城이라고 부르죠? 关于这个名字的来历,有一个动人的故事. 이 이름에 관해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很久以前,这里是个荒凉的地方. 아주 오래전에 이곳은 荒凉한 곳이었다고 해요. 后来有五只羊衔着骨碎来到这里. 그 이후에 다섯 마리의 양이 벼 이삭을 물고 이곳에 왔어요. 给人们送来了种子.
사람들에게 씨앗을 주었죠. 아이, 这些 양 现在在哪里? 아주머니, 그러면 그 양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越秀公园的越秀公园有一座五羊山，山上有五只羊的雕像。越秀公园에는 五羊山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다섯 마리의 양 조각을 해놓은 곳이 있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네요.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지식이 풍부한데요. 네, 이번 시간도 복습하고 넘어가시고요. 努力学习，再见。